먹거리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목욕탕과 미용실 등 서비스업도 값을 올렸거나 올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다 오르니까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이 나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24시간 찜질방입니다. 요금이 1,000원씩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만 원 주고 한 거 11,000원이면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최저임금을 맞춰주느라 5년 만에 처음으로 올렸다고 말합니다. 물가 상승도 있고, 그다음에 임금 인상도 있고, 물가 벽에. 미용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가격이 올랐거나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다 보니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사람 손이 워낙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커요.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일을 시키는 서비스는 또 떨어지고. 눈치를 보던 제조업체들도 이참에 하나둘씩 가격을 올립니다. 생수와 햇반 등 생필품들도 최고 10% 정도 올랐습니다. 장보기가 공포에 가깝습니다. 이 편의점 체인은 종이컵과 젓가락 등 100여 개 제품값을 인상했습니다. 자영 서비스 업체의 물가 인상이 그렇게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좀 같이 한번 올려보자. 소득과 구매력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가게 씀씀이가 줄어 전체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